안녕하세요. 음식과의 정면 승부 한끼 대첩입니다. 밥상에 초록색 풀떼기들만 가득하더라도 용서할 수 있는 바야흐로 나물의 계절 봄입니다. 오늘 만나볼 나물은 특유의 쌉싸름한 맛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지만 한번 중독되면 묘한 맛에 이끌려 젓가락질을 멈출 수 없는 천연 항생제 머위나물입니다.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냄비에 머위나물이 잠길 정도의 물을 붓고 기포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소금 한 스푼을 넣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머위 때부터 30초 정도 먼저 데친 후 이파리까지 모두 잠기게 해서 2분에서 2분 30초를 더 데칩니다. 잔열에서 더 익지 않게 얼음물이나 흐르는 물에서 열기를 제거하고 끄트머리에 굵거나 억센 부분을 손톱을 이용해서 껍질을 벗겨줍니다. 껍질을 벗겨내면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으며 귀찮은 과정이지만 쉽게 벗겨집니다. 한 번 더 씹고 오겠습니다. 물기를 꽉 짜두고 먹기 좋게 적당한 크기로 툭툭 썰어주세요. 양념의 베이스는 머위나물과 잘 어울리는 된장과 고추장입니다. 된장 30g, 고추장 15g, 다진 마늘 한 스푼, 매실액과 설탕은 각각 반 스푼씩, 참기름 한 스푼 반을 넣고 나물을 털어가면서 조물조물 묻혀줍니다. 깨소금 한 스푼을 넣어 골고루 섞은 다음에 접시에 담아내고 통깨로 마무리해주면 맛있는 나물 반찬 머위나물 무침 완성입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봄날이면 피곤함도 자주 느끼게 되고 나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절의 변화에 몸이 적응하는 춘곤증이라는 불청객 때문인데 머위나물과 더불어 냉이, 달래, 방풍나물 같은 봄나물들이 춘곤증에 효과적입니다. 겨울을 뚫고 나온 강인한 생명력들로 식탁 위를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끝.